당장 어둠의 일들과 사단을 없애버리셨으면 좋겠다. 네, 다치십니다. 여러분도 다치세요.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가라지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그것들이 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가라지가 다 자란 상태예요. 이제 그 악함이 충만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과거에도 질병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패스트라는 질병이 유럽을 강타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다. 그렇게 늘 얘기해왔지만 진짜로 마지막 때는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패스트가 유행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남미에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도 패스트로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유럽 사람은 3분의 1이 죽었지만 유럽에 국한된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어떤 질병이 하나 돈다 다음날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옆집 아저씨가 거기를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중국의 어디를 아프리카 어디를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질병 돈데를 놀러 갔다 온 거죠. 그러면 다음날 아저씨 만나서 아저씨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내가 잘 다녀왔어 홀로 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거리상은 똑같지만 모든 상황상 또 관계상 하나가 됐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패스트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국내에 계시면서 진동을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죠?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작년에 1년 됐네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아 일본 안됐다 어렵겠네. 여러분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어떤 한 군데서 엄청난 지진이 나면 그 지진의 여파가 우리까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작년이죠 우리나라도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구미도 그걸 경험하셨나요? 서울에서 정전이 돼가지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시간이나 정전이 됐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어렸을 때는 정전이 자주 됐거든요. 정전된다고 예고도 안 하고 막 정전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나게 놀았어요. 밤에 정전되면 후라시카 해가지고 귀신 놀이도 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정전이 되면요. 나라가 발칵 뒤집니다. 그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손실. 근데 여러분 파키스탄에 만약 단기선교 가실 일 있으면 가보세요. 제가 단기선교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수도가 이슬라마바드라는 곳인데 매일 저녁 정전이 됩니다. 매일 저녁 정전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팀이 갔는데 매일 저녁 정전이 되니까 매일 밤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왜? 늘 정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늘 공급받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기가 공급이 늘 못 받던 사람은 괜찮은데 공급을 늘 받던 사람은 갑자기 전기가 공급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서울에 가보세요, 여러분. 한간단이 밤에요. 불빛으로 다 휘황찬란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물도 나와요. 이렇게. 물도. 그거 다 뭐로 하는 겁니까? 전기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전기를 또 많이 소비하죠. 그렇게 된 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한 다음이죠.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 발전하고 나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절대로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엄청난 전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포기 못해요. 근데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망가졌어요. 안에서 공급되던 그 전기를 일본 사람들이 공급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일본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것에 위험한 것과 피해 국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년은 못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기 당장 다시 공급돼야 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발전소가 뭡니까? 화력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는 뭐로 때린 거죠? 네, 석유로 합니다. 석유로. 일본이 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전기를 화력으로 대신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동차를 못 타실 수 있어요.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났는데 내가 자동차를 못 타는 거예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세계 환경이 돼본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전에는 중국이 좀 힘들면, 일본이 좀 힘들면 쌤통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 막 발전하고.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만 힘들어도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리스, 그 나라도 잘 돼야 되고, 일본도 잘 돼야 되고, 세계 어떤 나라도 잘못되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다 잘 살아야 되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지면. 세계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질병도, 지진도, 전쟁도 다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요, 아무리 전에는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실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열심히 한 분도 갑자기 집안이 망할 수 있고, 회사가 망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직장을 못 얻을 수가 있고,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살 수 없는. 왜? 자기가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자기는 70억 분의 1인데, 70억 분의 1이에요. 전 세계가 동시에 잘 살아야만 자기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분이나 잘할 때도 자기도 힘들었을 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염려되고, 모든 것이 깝깝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여러분만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든가, 같이 죽든가. 그래서 가라지가 다 자라버리고요. 악함이 이제는 전 세계에 동시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악한 일을 악하다고 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악하다고 인터넷에 써보세요. 악한 사람 됩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사 가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요즘 청소년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해요. 개를.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개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개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개가 다리가 네 개예요. 나가 보니까 말이 서 있는데 말도 다리가 네 개예요. 아, 잘 됐다. 다리가 네 개인 건 다 개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말을 개라고 불러야지. 말을 개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말이 어떻게 개니? 말은 말이지. 아니에요. 다리가 네 개잖아요. 다리가 네 개라고 다 개, 개니? 말은 말이고, 개는 개고, 다리가 네 개라도 다는 거야. 아니, 싫어요. 나는 말을 개라고 부를래요. 나는 말을 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말을 개라고 부를 사람 모여. 그랬더니 막 수만 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개라고 부르고 살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야, 말을 개가 아니야, 말은 말이지. 우리는 말을 개라고 부를 수 있는 인권이 있어. 우리 인권을 침해하지 마.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한 생각인데요. 사실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또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좀 힘든 겁니다. 그게 가중되니까 더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해요. 악함이 쉽게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세계에서 동시에. 그래서 그걸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면 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게 했는데, 잘하지만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알고 또 다 잘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알고 또 다 잘한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 어떤 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만큼 전 세계가 동시에,
전에는 한 대륙에서만 붕이 있었어요. 한 지역에서만 붕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한 지역에서, 한 대륙에서 붕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 세계 동시에 강력한 역사를 일시에 낼 수 있는 그런 시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복음화율이 30%입니다. 30%.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이면 4시간을 예배합니다. 아, 4시간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4시간을 준비 찬양. 찍어놨어요. 북한으로. 제가 영국에서 선교훈련을 좀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온 자매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훈련 시켜주신 분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인데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도를 했더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인데요. 옷벌을 짚고 들어갔는데 다리가 나가가지고 뛰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상상보고 했던 일인데 성경에서 아니고 와 진짜로 일어났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나이지라 자매는 전혀 놀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다 이걸 보고도 충격을 안 받냐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 동네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는 없는 다리가 생기대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막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춤추는 대로 바뀌고 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에 가보시면 목사님들이 다 흑인 목사님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유럽 교회를 다시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에서 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그 여러가지 악한 안 좋은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어요. 아프리카가 복음화될 때 영국 선교사들 많이 갔는데 영국 선교사들 평균 사역 연수가 2년이었습니다. 2년. 근데 2년을 살면서 선교하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3년 하면 많이 한 겁니다. 왜요? 그 전에 병들어서 죽거나 잡혀가서 죽거나 그랬어요. 그래도 영국 교회는 계속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순교하면 또 보내고 순교하면 또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복음화가 30%. 이제는 그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를 섬깁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기적과 이사가 그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유럽 교회를 아프리카 교회가 다시 섬기고 있어요.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륙은 남미입니다. 남미는 17%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전 세계 선교자들이 모이고 교회 리더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선교대회 리더로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루이스 부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르헨티나 분이에요.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이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할 수 있게 됐어요. 2002년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선교팀이 브라질 선교팀이었어요. 브라질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최근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아니에요. 남미에 가면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도 보고타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가 남미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이제 남미가 두 번째로 보고만이 높은 대륙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90년대 중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4천만 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5천만 명 2억에 가까워. 그런데 그 중국 교회가 기도하기를 우리는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제일 많이 보냈을 때 6만 명까지 보냈습니다. 6만 명, 7만 명 이렇게. 그런데 100만 명이면 여러분 그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이런 선포를 하는데 세계 교회 깜짝 놀랐죠. 정말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벌써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한 7년 정도 선교를 하겠습니다 말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왜? 한 번 파송할 때 100명씩 보내요. 선교사들이 간증도 못하고 갑니다.
예멘이라는 나라 아시죠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가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는 100명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자를 제일 받기 힘든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인데 강력한 독재 국가. 그런데 그 나라는 중국 사람은 무비자입니다. 중국 사람은 무비자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국가들 가보세요. 일하는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선교사들이죠. 벌써 10만 명. 중국 교회 선교사들 특징이 있어요. 선교지를 자기가 안정합니다. 그냥 선교 헌신했어요. 그러면 리더들이 알아서 정해요. 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한꺼번에 100명씩 보냅니다. 중국 교회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중국이 부흥할 때도 그냥 가정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리더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저쪽 옆에 있는 마을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이사갑니다. 그 다음날 이사갑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이슬람 선교 전략은 100만 명을 파송하면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은 가자마자 순교합니다. 보금자료 다 받아 바로 순교하고 80만 명 중 남아있는 80만 명 중에 30만 명은 감옥 가고 감옥에서 현지어를 배우고 감옥을 교회로 만들고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여러분 이슬람 테러분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경찰입니다. 중국 공안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 중국 공안부터에서 1억 5천만 명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금자료 다 순교하고 나머지는 감옥 가고 감옥을 교회로 만들고 감옥 안만큼 자유로운 데가 없답니다. 감옥 안만큼 감옥 밖에서는 만들어 보고 전해도 감옥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래서 감옥을 통째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1억 5천만 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이미 했기 때문에 이슬람은 우리의 방입니다. 전 세계가 선교를 하면서 영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의 대상을 5대한 6대주라고 말했어요. 중국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 선교. 이슬람에만 100만 명.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2위로 많이 파송한 나라는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선교사 파송 순위 나오는 거. 2위로 많이 파송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8만 2천 명을 파송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교회가 8천만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8천만 명이었어요. 제가 오만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그 인도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인도 교회 성가대가 있거든요. 10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죠. 찬양을 하시는데 10% 나옵니다. 10% 음치들이에요. 뭐가 진짜 음인지 모르겠어요. 성교사 파송순이 나온다고 보였어요. 거기 파송순이 그렇게 안 돌리셔도 되는데 예. 제 얼굴을 띄워놓고 찾으신 다음에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2위가 인도잖아요. 8만 3천 명입니다. 근데 인도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인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선교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선교하는 얘기. 그랬더니 인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5만원 오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딴 데 가세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나서 교제를 보니까 인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처음에 예수 안 믿고 5만에 일하러 왔다고. 와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서 믿는 인도인들 만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노동자로 5만에 왔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17일 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그 두바이로 유명한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스테디움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스테디움에 꽉 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국교회 목사님 세계에서 유명한 분은 이분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 꽉 차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750만 명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750만 명인데 그 중에 70%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나라의 노동력의 45%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우리 예수 믿으니까 집회합시다.
아랍 정부에다가 얘기하면 그 나라 정부가 그럼요 하세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40% 우리 40%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운 부어주시고 인도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고 네 번째는 한국인데 3만 명 2만 2천 명 선교사로 얘기되는 사람들 2만 2천 명이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5위가 나이지리아.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8위가 필리핀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중국교회도 열심히 섬기셨고 필리핀도 열심히 섬기셨잖아요. 몽골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제는 다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필리핀의 선교사 8위입니다. 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가시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네 거룩한 땅이라고 절대로 교회를 못 세우게 하거든요. 외국인 교회도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자가 9,000명이 있습니다. 왕자만 9,000명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주를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주는 한 2만 명 될 겁니다. 근데 그 왕자들이 다 왕자처럼 살거든요. 9,000명이나 돼도. 왜요? 성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세요. 성이죠. 왕자 중에 성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공주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애들을 낳잖아요. 애들을 왕자가 키우겠습니까? 공주가 키우겠습니까? 귀족들은 애들 안 키우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유모들이 있고 집안에서 일하는 소위 하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필리핀 분들이에요. 필리핀 분들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또 일을 성실하게 잘하네요. 그래서 다 그렇게 데려다가 자기 애를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년 가까이. 근데 필리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아랍 애들을, 왕자집 애들을, 부잣집 애들을 어떻게 키우셨겠어요?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얘는 주님, 얘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될 겁니다. 그런 지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순간으로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부흥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 집에 일하는 필리핀 자매인들이 있는데, 그 왕자 아들이, 왕자 아들도 왕자죠. 근데 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영국 의사, 미국 의사, 유명한 소아과 의사들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키운 애가 죽어가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던 일을 왕자님한테 가서 고백을 했어요. 왕자님, 사실 저희들이 왕자님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드님이 돌아가시는 거고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픕니다. 우리 예배 모임에 데려다가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자가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어차피 죽어가니까 필리핀 자매님 데려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버렸죠. 아멘. 그 왕자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왕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냐? 왕자님,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배들을 쳐서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때 왕자가 내 집에서 제일 좋은 데를 교회로 써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데 왕자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네. 근데 이 필리핀 자매님들은 세계 교회 공식 선교사 명단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파송받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이분들은 그냥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가족 놔두고 어렵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흔들고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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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동시에 모든 대륙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잠깐 보셨죠?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부흥한 나라, 복음주의 인구 증가율, 복음주의 기독교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1위가 이란이에요. 가장 부흥한 나라가 지난 10년간 1위가 이란입니다. 그 복음주의 인구 증가 속도가 20%. 2위가 어디였습니까? 아프가니스탄 17%. 그 PPT도 있는데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란이 10년 전만 해도 2,000명 예수 믿는다. 7,000만 인구 중에 2,000명. 그것도 한 7,000명에서 5,000명이 줄여가지고 2,000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300만 명
어떤 분은 500만 명, 막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란 공원에 앉아 계시면은 이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겁니다.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예수 믿지? 이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단기팀이 이란에 갔어요. 그냥 만난 한국 사람은 다 전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 한국 사람 다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왜 그러는데? 내가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책을 주더라. 그러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책 제목을 확인하기 전에 꿈을 깼다. 그 책이 뭔지 모르겠다. 너는 아느냐? 알지? 뭔데요? 신약성경. 그 사람들 인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 이게 신약성경을 읽으면데 아 그러냐? 신약성경을 어디서 구하냐? 내가 하나 있는데 줄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이란에 사역하는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공원에 앉아있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대요. 오는 애들만 걷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이란은요 휘어져 출소할 때가 돼서 낯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낯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벼들이 와서 비고 넘어지고 지인들이 안 쳐 비고 넘어지고 아프가니스탄도 저희 선교사님들 못 들어가시지만 이 파키스탄 국회에 가면 아프간 소식을 들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냥하러 다는데 잡으면 이렇게 목을 대서 죽이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무서워하면서 예수 믿는 것 포기하고 돌아가고 탈레반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놔뒀다가 다 믿게 생겼어요. 이란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5년 전에. 무슨 법이요? 개종하면 사형이. 옛날엔 그 법이 없었어요. 왜요? 개종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필요하죠. 왜요? 가만 놔두면 다 믿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한 나라. 이슬람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의 통치가 원형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슬람 꾸라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보세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이슬람을 싫어해요. 이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시면요. 여러분 아들이 조금 꼬마에다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애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조금 순간적으로, 아이고, 갖고 싶어 해서 훔쳤어요. 그걸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걔를 잡아다가 운동장으로 데려가고 운동장에서 팔을 펼치게 한 다음에 도둑질 안 하고 손을 펼치게 한 다음에 그 손 위로 트럭이 지나가요. 그 애의 팔을 잘라요? 그 이슬람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핀 정황이 있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증거가 아니고 그냥 얘가 저 남자 없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며느리 코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딸을 가진 모든 그 며느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현실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 사우디도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좋은 광장에 바닥에 타일이 이렇게 대입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분수처럼 물이 나오거든요. 언제요? 사람 잡아다가 도둑질한 사람 팔 자릅니다. 그럼 피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분수가 물이 나와서 알아서 씻어준단 말이에요. 사람 손 안 대고. 그런 광장이 국내 어디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집값 다 떨어지겠죠? 누가 그 주변에서 합니까? 이슬람을 제대로 적용시키면요. 다 이슬람을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신앙심이 있거든요. 한 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불교는 아니잖아요. 힌두교도 아니잖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는 없잖아. 또 사이도 엄청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게 엄청나게 증폭된다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세계에서 제일 풍한 나라 두 나라가 된 거죠.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역사의 결과로 일어난 일. 그래서 금방 사라지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흥을, 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부흥을 실감하고 싶으시면 이 이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란 옆에 터키가 있습니다. 이 터키에 가보시면 알아요. 터키 동쪽에는 이란 민족하고 같은 계열의 민족, 쿠르드민족.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메데바사, 메데바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발음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바사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바사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이거 안 때문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 메데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올려주시겠어요?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네, 보여주세요. 페르시아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타징 민족, 아프간 민족, 이란 민족, 그리고 쿠르드 민족. 네. 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그게 다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페르시아 민족이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부흥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 민족의 끝에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소아시아가 터키입니다. 터키에도 페르시아계 민족이 있어요. 쿠르드족. 동방박사의 후예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자손들이 쿠르드족인데 3천만 명 이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 20년 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쿠르드족이 사는 터키의 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반의 도시에 가가지고 제가 선교사님 만났더니 선교사님 제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요즘에 엄청난 일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자기가 선교사예요. 한국 선교사. 이 반이라는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현지인이 자기한테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왔대요. 이란에서 터키로 전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란 교회가 터키 반에 자기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프간 사람을 만났어요. 아프간 사람이 자기한테 전달한 거예요. 아프간 교회도 있고 진짜 이란과 아프간스탄의 부흥을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 중앙아시아라고 써진 데 있죠, 여러분? 중앙아시아. 저렇게 크게 표시된 이유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 큰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15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나라라고 했어요, 선교한테.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형제들,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 믿는 걸로 개종한 카자흐 형제들이 이 체첸의 선교사로 갑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를 개종했어요. 그리고 선교 올려받고 체첸의 선교사. 그럼 체첸도 러시아말 쓰고 카자흐도 러시아말 쓰고. 자기도 이슬람에서 개종했고 체첸 사람도 이슬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체첸에서 온 선교사들 자기가 한국 선교사가 2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2주 만에 끝냈대요. 2년 겨우 걸려가지고 이제 예배 모임 시작했는데 체첸에서 온 형제들은 2주 만에 예배 모임 만났대요. 전 세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끝이 없어요. 네,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 신인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지난 작년 11월 11일 날 우리는 때때로 되는데 11월 11일 날 7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굴교회라는 큰 교회였습니다. 콥틱교회 7만 명이 모여가지고 12시간 기도를 했어요. 12시간. 이 아랍의 봄의 결과로 아랍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이 이집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천만 명이 있어요. 우리보다 많아요. 1000만 명, 1200만 명. 이집트 인구가 80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으로 선교사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모든 대륙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흔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절대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분한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7억이 있는데요. 그 7억의 기준이 뭐냐면은 성령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준에 합당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7억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벌써 그 7억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10%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돈 버는 걸로 10% 안에 들어가면 감동하실까? 예수님의 보시기에 70억 인구 중에 10%를 뽑으라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다고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믿기만 하나? 읽기도 한다면
보통 분이 아니죠. 읽기도 안 되는 보통 분이에요. 만약 내일 읽고 있다면 엄청난 분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은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었어. 거기에 깊은 정죄감이 시달린다.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을 안 읽은 거에 대한 정죄감이 든다. 교회를 한 달에 두 번 만나세요? 나는 네 번 간다. 두 배로 가신 거죠. 매주는 물론이고 수요일도 간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도 나온다. 엄청난 분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비전스쿨 한다.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실감을 못하고 사신 거예요. 저희들 선교지도 안 해보고 세계를 다니면 한국교회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아멘. 구미동부교회. 저 오후에 예배 보셨는데 이렇게 보셨어요. 와, 감동입니다. 뭐, 이 구미에 있는 선교 헌신자들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개교회 하나가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교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도 여러 어려움이 있죠. 있는 겁니다.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원래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보실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세요. 세계 최고라고 말해도 절대 손색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계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여기 와서 드린 말씀하는데 진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어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닮았지? 이런 생각이죠. 어, 너무 힘들게 죽겠어. 무척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아멘.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 줄어들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을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정말 소중한 교회. 아멘. 이 교회를 생각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와, 성령의 역사.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의 운명이 바뀐다. 아멘.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멘. 늘 기쁘고 감사해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 아유, 몰라. 좀, 진짜, 아유, 괜찮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아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거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너 같은 게 뭐, 이런 거죠. 너 잘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잘한 거 뭐가 있어요? 갑자기 그거 없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대박으로 잘하시는 게 아니죠. 아멘. 뭡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아멘. 다른 건 다 잘못해도 돼요. 요거 하나만 잘하면 이걸로 된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엄청 촌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는 안 계실 거라고 잘 믿는데. 촌스러운 자랑.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자랑들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우리는 수능 이런 거 보잖아요. 수능. 그럼 가가지고 예수 믿는끼리 모였는데, 아유, 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자랑하는 거죠. 엄청 촌스러운 자랑. 우리 아들이 수능에서 반점을 받았어. 너무 촌스럽죠? 벌써 이렇게 촌스러운 자랑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하시죠? 하신다 보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만점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틀 지나 보세요. 그 중에 오답 두 개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거 아는 거 자랑합니다. 그걸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 1년 지나 보세요. 10년 지나 보세요. 다 바뀌어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네. 이걸 자랑해야지, 이거를. 네.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보통 한 20살 뭐 이렇게 되면 죽는 병, 30살 넘기 전에. 이분은 한참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 못 죽었어요. 궁금한, 뭘 궁금해야 되냐면 이분은 도대체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못 죽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막 그걸 계속 연구하거든요. 캠브리지 대학원에서 계속 연구했는데 조금씩 발표를 해요. 내가 조금 찾았어. 그래서 그 발표에 세상에 놀라가지고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우주는 처음에 팍 하면서 빛이 팍 하면서 생겼대요.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읽고 나무 옛날부터 안 했대. 여러분도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분, 전 우주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오, 옛날부터 안 한다고. 근데 그걸 엄청 연구해가지고 알았어요. 그거보다 왜 실력이 좋은 겁니다. 이 동네만 안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네.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위대한 겁니다. 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위대한 거예요. 네. 우리 이런 거 자랑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세상에 촌스러워 자랑하네요. 또 없어질 거 뭐하고 자랑합니까? 어떤 분은 뭐 자기 딸이 엄청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의 어떤 피라몬이랑 뭐 유명한 홀에서 연출할 거예요. 뭐를? 베토벤. 아, 정말 촌스러워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연주합니다. 아유, 그거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해야지. 세상 노래를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 부탁하시는 거예요. 막 부탁해. 넌 제발 베토벤을 한 번만 연주해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싫어요. 저는 싫어요. 세상을 왜 연주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부탁해. 한 번만 부탁해. 그럼 배를 타고 도망가버리거든요. 배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막 잡았다고 뉴욕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냥 너무 깜짝 놀라죠. 그렇게 왜 대충 하세요? 촌스럽게 이걸 어떻게 연주해요? 그럼 뭐가 위대한 건데요? 찬송가. 그럼 전세계가 지금 멸망할 때까지 그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대충 한 사람은 기억나거든요. 예수님 축구 선수가 축구를 아무리 잘하세요. 기억 안 해요? 축구 잘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촌스럽게 어떻게 축구를 해? 난 진짜 축구하기 싫어. 관두고 나오세요. 세계 최고인데 관두고 나오세요. 왜? 팔레스타인에 성교사 가려고. 가서 뭐 할 건데? 어린이 축구다. 우와, 이거는 지금 멸망할 때까지 생각해. 미국 대통령을 아무도 기억 못해요. 누가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미 카터. 이 사람을 타임즈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 보통 대통령 8년 하잖아요. 8년. 근데 이 사람 4년 못 했어요. 4년하고 떨어졌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도 지금 기억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미 카터만 백악관을 스프링보드 발판으로 사역한 사람이다. 나머지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종점인데 지미 카터만 발판으로 삼았다. 대통령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만 한 주일도 빠짐없이 자기 교회 가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천사한테 대통령 어떻게 해? 난 이게 너무 좋아.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 너무 귀하잖아. 애들한테 이 진리를 가르치더니 이게 진짜죠.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위대한 일 된다고 어린이 성경학교 때려치잖아요. 바보입니다. 바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우리는 진짜 진리라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100점인 거예요. 나는 100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점수 매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러 가시겠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모든 세계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100점. 아멘. 왜 웃으세요 또? 100점이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점수를 가지고 세상을 점수 내게 해줘. 너 믿어? 안 믿어? 빵 있죠. 거꾸로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앞에 가서 난 100점이에요. 그럼 세상이 나 50점. 그럼 그걸 들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50점이랬잖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좀 제대로 해보세요. 난 100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점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딱 50점짜리로 밖에 못 만드는 하나님 40점 이렇게. 그래 세상 우리 점수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점수를 이기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점수 내기시고 우리가 세상 점수 내기고. 아멘. 기준을 바꿔버리셔야죠. 아멘. 기준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세상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아멘. 세상을 만든 기준 따라가는데 언제 세상 바꿉니까? 세상을 만들어준 기준 따라가는데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바꿔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요. 네.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윌리엄 케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케리가 구두성공이었어요. 구두성공이. 구두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두를 고치는데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하나님! 뭐라고 촉구하면서 구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잘못됐습니다. 세계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영국만 하나 만들었습니까? 인도는 하나 안 만들었습니까? 인도에는 왜 교회가 없습니까? 인도는 왜 예배를 안 됩니까? 인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바뀌어야 돼요. 세상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두를 고치다 보니까 기도에 빠져들어가지고 구두를 못 고치는 거예요. 윌리엄 케리한테 구두를 맞으면 구두가 안 돌아가. 그 사람들이 가서 보면 또 기도. 가서 보면 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윌리엄 케리, 당신은 구두 쓰고 오니까 구두를 고치세요. 세계를 고칠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세계를 고칠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고치라고 놔두고, 당신은 구두를 고치시라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왜요? 그는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윌리엄 케리를 쓰셨어요. 그가 세계를 고쳤습니다.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2위 파송 8천만 명 예수님이고, 그뿐입니까? 선교의 아버지가 돼서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선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네. 대한민국 교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불교로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에 있어서도 이 나라 조금이라도 바꾼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바꾼 거 있냐고요? 좋아진 거 있습니까? 어디 가서 담대히 얘기하시라고. 기독교는 150년에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놨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대를 목탁을 들고 시청 앞에 나왔어요. 목탁은 그 절 안에서 치는 거죠. 거기 치는 거. 그래서 내가 목탁을 쳐대니까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 대통령 나빠. 대통령 뭐가 나쁜데? 왜 고위공직자의 30%가 기독교인입니까? 불교는 5%밖에 없고, 70%가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70%가 기독교인 아닌데, 아니, 왜 불교는 5%냐고. 왜 기독교만 하고 불교를 미워하고. 아, 그런 게 아니고 70%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5%가 불교다. 그럼 공부를 못해서 그러지. 고위공직자가 되면 공부를 잘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어 막 세상에 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객관적이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나라를 움직인 사람들, 나라를 움직인 사람들 퍼센테이지 봐보세요. 최하가 30%예요, 항상. 모든 대통령일 때 봐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독교 인구는 많았단 말이에요. 리더 수가 항상 많았어요. 3.1인구 이럴 때 거의 다 기독교인.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잖아요.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 애들 막 엄청 괴롭히잖아요.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공부해,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지. 예수님 사 불교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없어서. 공부 못해서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텔레비전에서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다, 맞아. 기독교 공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하면 항상 숨겨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면 왼손을 숨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 양손이 동시에 못해. 항상 숨어 있어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증거가 많아요.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아멘. 그 이름을 자랑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 교회,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만큼 큰 비전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큼 큰 비전을 가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자꾸 불행하게 느껴지지? 하나님만큼 큰 비전을 안 보니까 그렇죠. 위대한 기회를 한 것처럼 하세요.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아직 복음을 못 받은 민족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님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세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만큼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래야만 행복해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큰 꿈을 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상처 주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런 말 하면 자녀들 엄청 상처받아요. 너 공부 잘하다 너 잘 따라는 거야. 엄청 상처받아요. 왜요? 너무 작은 꿈을 꾸라고 하니까. 애가 막 쪼그라들고 있잖아. 뭐 하나님만큼 큰 꿈을 꿔야 되는데 너 공부 잘해서 어디서 뭐 직장 좋은 직장 꾸야 되는데 오, 막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꿈에 대신 거야. 큰 꿈을 꾸라고 하세요. 작은 꿈을 알았을 뿐이야. 작은 꿈을 꾸라고 하니까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잖아. 작은 꿈을 꾸라고 하니까 가수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큰 꿈을 꾸시라고. 문재인은 애들은요, 다 성교제 던져놓는데, 저게 1년에 두 번씩 던져놓거든요. 영국의 자본주의 때문에 영국이 망할 거다 했는데 안 망했거든요. 왜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부스의 창시자, 그분이 그 빈민군이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고 교회 세우고 놀랍게 전도가 해서 영국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칼박스의 이론을 뒤집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뒤집었어요. 그 윌리엄 부스가 그 빈민굴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 자녀들 빈민굴의 빈민들처럼 같이 살면서도 늘 얘기했어요. 니들은 들어라. 세계가 너를 기다립니다. 네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세계를 바꿀 것을 세계가 기다립니다. 빈민굴에 앉아있는 애들인데요. 그 큰 꿈을 꾸니까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조금만 해요. 저는 조금만 해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장인 열심히 듣고 계신데, 장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정? 수정 장인님? 수정 장인님한테 하나님 나타나시고, 수정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중국 주석 후진타워에게 보낸다. 가서 팀에서 독립시키라고 해라. 가시겠어요? 죄송해요. 이런 질문에서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본인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 아버지가 보내주실까요? 뭐 중국 일까지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너는 김정은이한테 가라. 가서 이제 그만두라고 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수험자한테 말한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얘기는요, 10배 수험에는 더 지독한다고. 네. 김정은이나 후진타워는 인간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살다 죽을린다. 그런데 바로는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요. 얘는 진짜 신이야. 안 죽는 애야. 애국 제국이네. 우린 제국을 못 느껴요. 왜? 너무 작은 데 살아서. 서울에서 자동차로 5시간만 가보세요. 바다에 빠져요. 우리 이런 데 살지 않아요? 미국, 여러분, 미국 제국이잖아요.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 직통으로 날아가면 6시간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 6시간 잡으면 우즈베키스탄 갑니다. 우리 저런데 진짜 작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세계가 다 이런 줄 알아. 그냥 씹어봐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국이라는 게 저는 제국이요. 예, 애국 제국이요. 그 당시 제국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국의 황제를 신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요? 노예입니다. 수백만 명, 수백만 명,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 노예. 그 노예가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어요. 노예가 뭡니까? 돈이죠, 돈. 황제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집트에 돈 다 빼세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한국의 주식을 다 주세요. 그럼 저한테 주겠습니다. 네? 그걸 들어줄 수가 있냐고. 다 줘버리면 한국 망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울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내보내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이런 말을 그냥 양치기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서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그러세요. 이렇게. 모세는 40년을 바울하고 산 사람입니다. 수정자면은 후진타워가 살아본 적이 없지만, 모세는 바로 40년을 살았어요. 제국이 뭔지, 황제가 뭔지,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예가 누군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합니다. 거기다가 40년을 뭐 했습니다. 40년 양쳤잖아요. 양이요. 양치는 우리 잘 모릅니다. 양을 안 쳐봐서. 근데 이런 중동에서 양친 건요, 양을 한번 딱 데리고 나가면 최소 3개월 들판에서 양하고 사는 거예요. 3개월을 양하고만 살아보세요. 양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파키스탄의 발루치족이라고 양치는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 사역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양치니까 진짜 양처럼 살아요. 생각도 안 하죠.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냥 천막을 치면 됩니다. 천막을 이렇게 쳤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양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천막을 딱 쳐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양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양들이 그 안에서 자고, 자기 밖에서 자고. 왜? 양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구분 없어요. 양들 먹으라고 도마토를 던져놨는데 양들 먹는 옆에 큰아들이 같이 껴서 양들하고 같이 먹고 있고.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40년은 바로하고 같이, 40년을 양을 쳐서 완전히 모세는 아무 생각 없어요. 양 됐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에 가서 당장 망하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같은 맛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본인의 상황과 형편만 고려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그 스케일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한 번도 이분 고집을 꺾어본 사람이 없고 한 번도 이 뜻을 바꿔보신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한테 내 뜻만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너는 내 뜻만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해라. 나한테. 이분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타났으면 우리 상으로 형편 고려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네가 시리아의 어미가 되다. 오, 우리 애들 어미가 제대로 못잡는데 네가 저 예멘을 위해서 아프리카 되다고. 하나님 왜요? 선교사들 은혜 받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열망을 통치하는, 열망을 회복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야 정신 차려고 네 방이나 치고 열망을 낮추고 치면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런 걸 믿어. 아브라함을 불러다 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멘 되세요? 그때 아브라함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70살이 넘고, 나이가 70살이 넘었는데 뭐 아들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이 열흘 있어야 돼. 아들이 열흘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규정이 뭔가 얘기를 하죠. 70년을 하는데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해, 창피해서. 그러니까 말없이 이상하겠지, 말없이. 하나님 이러신다니까요. 이게 허무맘만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답답해.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게 막 형들이 절하고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절해요. 근데 요셉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고요. 나가는 날도 정해지지 않은 감옥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꿈을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그 꿈을 누구한테. 미쳤다는 거지.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포로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더는요, 고아였습니다. 성경 봐주세요.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나마나 형편 없으시겠죠? 할렐루야. 형편이 좋으셨으면 바빠가지고 이런 데 못 옵니다. 그러니 꿈을 꾸시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얘기하시면 그 모세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모세가 답답해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대답도 안 했죠. 나는 나다. 뭔데요? 하나님 모세의 형편을 이해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보이는 걸로. 그걸 보고 좀 믿음을 가지라고. 뭡니까? 보이는 게 떨기나무, 불붙은 거,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났어요. 네, 여러분 떨기나무가 뭔지 모르셔서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이 떨기나무라는 게요, 나무 중에 제일 형편을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변함없어. 나무 하면 어떻게 될까? 줄기, 가지, 이파리, 파릇파릇. 그렇죠? 꽃, 열매. 이런 게 나무잖아요. 우리나라도 소나무 맛있는 나무 있잖아요. 중도에도 멋있는 나무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기둥으로 쓰는 백향목. 백 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목. 나무 중에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엄청난 기전을 주시는 백향목으로 나타나셨죠. 100m짜리 백향목 불 붙은 거. 쫙 나타나셨죠. 모세야, 어, 예,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지 중에 구분도 없고 이빨이 파랗게 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살아나 죽었나 구분이 안 되는 나무예요. 바로 그런 거 굴러대요. 열매를 가끔 맺어요. 그런데 따먹으면 죽어요. 독이 있어서. 그럼 이 나무는 왜 망쳤을까? 그런데 망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가득 찼어, 밤에. 조그만한 떨기나무. 아무리 불 붙었다. 이런 심한 말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 이런 말을 누구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누구냐고. 왜 백향목을 안 나타나셨을까요? 100m짜리 백향목 불 붙은 거 나오고 모세야! 우리 티니어 수정자님 오늘 같은 티니어 수정자님을 후진타고를 보내려고 하나님 100m짜리 백향목 불 붙은 걸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수정아 이렇게 부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한번 기절하고 으아! 기절해. 그리고 지금 나무가 말하기 전에 119 신고부터 해야 돼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생각해보세요. 모세, 광야에서 또 양치를 했는데, 40년 전이잖아요. 광야에는 절대 안 나타난 백향목이 100m짜리 나타났어요. 그것도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불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자기가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든 모세가. 도망가면서, 아우,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출입기 3장. 하나님이 100m짜리 백향목 불 붙은 걸로 나타나신지라. 모세가 보고 도망가니, 백향목이 쫓아간지라 모세야 모세야 백향목이 모세보다 빠르니 모세가 기절한지 백향목을 깨우면서 신발 벗어 할려고 여러분 엄청난 기절은 백향목으로 안 나타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백향목으로 안 나타나. 사람들이 왜 불행해집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힘들어지냐고.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살아요. 살아보니까 백향목 못 되겠잖아요. 백향목 옆에 붙어 살아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누가 백향목이 되다 못 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행해지는 거죠. 왜? 중요한 건 백향목 가운데 없으니까. 인생 중에 간혹 백향목이 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말이죠. 후회스럽다, 뭐가. 돈도 벌고 아니요. 명예를 더 얻을 걸? 아니요. 그건 다 해봤어. 솔로몬 한 말처럼. 어때다, 어때다. 그럼 뭘 후회하는데요? 내 부인하고, 내 애들하고 시간을 못 보냈어. 떨기나무 시간을 못 보냈다고. 그럼 후회스럽다고 죽어요? 늘 보면서도 사람들은 늘 똑같이. 중요한 건 백향목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엄청난 성경 비전이라고. 엄청난 성경 비전이라고 갑자기 하늘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자기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분이 어느 날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작은 떨기나무처럼 여러분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아까 우리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아멘.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말이면 유엔 사무총장이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신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시민을 들으세요. 제가 진리 중에 진리를 유엔 사무총장의 모든 명예를 걸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 말을 하래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못 되시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은 대기자를 선선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절대 안 하고 하는 순간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공인이니까. 공인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학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학자라고 했어요. 세계 도서관책을 다 읽어봤다고.
세계 시민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도서관책 다 읽었거든요. 진리를 하나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학자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오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런데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 나랑 똑같은 아줌마, 나랑 똑같은 옆집 아줌마,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거짓말하는 그 아줌마가 내가 오늘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어우 힘들어 교회 나가보자 막 이래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똘기나무가 똘기나무한테 얘기해가지고 간다니까. 위대한 일을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똘기나무, 그분도 똘기나무로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은요 비둘기. 예수님이 그래도 세례받고 공생을 딱 시작하고 물에서 딱 나오셨는데 독수리에 와서 딱 앉아줘야 폼나잖아요. 예수님도 폼나고 우리도 읽기도 그렇지 독수리니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옵니다. 딱 폼나잖아요. 비둘기가 뭔가 비둘기 풀었더라. 비둘기가 뭔데요? 가난한 자의 제물입니다. 원래는 소를 바치는 거예요. 염소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소 양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바쳐. 그러면은 내가 소를 바친 거하고 같이 해줘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나는 가난한 자의 제물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성교제 여러분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불쌍해, 뭐 어느 나라 불쌍해, 캄보디아 불쌍해.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불쌍해요. 우리가 더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조사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세계에서 다 조사해봤어요.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는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고 산대요. 자살 안 해요. 자살 안 해요. 제가 아프간 사람들 자살했다는 얘기 자살폭탄 조금 더 많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자살해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안 행복하더니 안 행복해요. 차도 있는데 집도 있는데 스마트폰도 있는데 안 행복해요. 그런 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지금이 있는 거죠.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의에 굽지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집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직장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와 있는데요.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겁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쏙 가득 들어요. 그 얘기하러 가는 겁니다. 그 얘기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일을 어떻게 하세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신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2005년, 2006년을 다녔는데요. 처음에 갈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아프간에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권사님 몇 분 데려가고 대학생들이 가는데 권사님들 쫓아가서 우리 좀 데려가자고. 권사님 가면 차로 막 이렇게 타야 되고 진짜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건강 안 좋으시다고. 괜찮아. 가서 가만히 있을게. 기도만 하고. 권사님도 절대 가만히 안 계세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어떡하지? 근데 때로 방법이 없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또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막 뛰쳐나가셔. 그래, 아프간 여자들 다 먹어놓고 막 아프간 여자들 얘기를 하시고. 제가 얘기하시나 보다. 권사님들 놔두고 가서 사역하러 세션을 갔다 왔어요. 세션을 갔다 왔더니 아직도 계시네. 권사님 계속 계시죠? 그럼 우리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권사님 한국말로 아프간에서는 아프간말로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그래서 권사님이 알아들으셨어요? 다 알아들었어. 이 집이 어떻게 망가졌고 뭐 남편 어떻게 죽었고 큰아들 어떻게 죽었고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럼 권사님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보면 알까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봐서. 그 조선시대 사진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사진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런 얘기지만. 보시면은, 처음에 나온 게 조선시대 여자입니다. 다음에 나온 거 한번 더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약한이세요. 보면 아시겠죠?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조선시대 청년이고,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약한 청년. 보면 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아저씨, 아프간 아저씨. 그 다음에, 조선시대 애들, 아프간 애들. 권사님은 아프간 여자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권사님도 아시죠? 이 사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손만 잡아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권사님하고 아프간 여자가 손을 잡았는데 둘이 같이 울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울어. 놀라운 능력이죠.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보좌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상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무너짐, 여러분의 안타까움, 여러분의 눈물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훌륭함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보좌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 모세가 40년 동안 바울의 궁에 있을 때 쓰시지 않았다니까요. 양치부대 있을 때 그때 부르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차례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성장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 훈련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란에 한 번 더 들어요. 이란에 가시면 한국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이란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줘요. 오다나, 오다나. 대장금 노래를 불러준다고. 왜? 대장금을 이란에 세 번을 틀어줬어요. 정규 방송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대장금 스토리를. 여러분을 만나면은 대장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자매들의 손을 딱 잡고, 너는 이혁이랑 똑같이 생겼다. 은혜 받은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다 이혁이 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란을 연구해가지고 이란을 팔아보려고 저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얘기를 했는데, 이란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중국, 일본 드라마는 감동이 없대요. 이란에서.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감동했어요. 왜요? 그들의 가진 아픔, 그들의 가진 있는 눈물,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 가서 마음에 생각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저들은 아는구나. 우리 마음 헤아려주는구나.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제 이름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시체형의 무슬림들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자체로는 부부이 불가능해요. 너무 나쁜 종교예요. 이슬람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부흥하는 이유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분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슬람권에 가시면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뭐예요? 세례받은 것만 그래요? 여러분 다 세례받으셨죠? 우리 같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제일 심한 욕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강가로 끌어가서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기독교를 개종하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35년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무슨 말인지. 일본 사람도 착한 사람도 있어요. 꽤 많아요.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한국 분인데 축구할 때만 빼고 다 행복해요. 일본하고 한국 축구할 때만 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축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뭐 100년, 200년 되는 나라도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민족들도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시민 정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놈아 예수 믿고 세례받으라고 되겠습니까? 그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렇지 그런 일 못하게. 그런데 보세요.
전 아시아가 다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전 아시아가 다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전부 기독교 제국이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만 일본한테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마다 신경 쓰였어요. 우리도 영국한테 미국한테 식민지 통치 당하지. 인도나 필리핀처럼. 그럼 영어를 했을 텐데 35년 동안 영어만 마스터해놨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썼는데 해필 일본이야. 우리만 비기독교 국가한테 식민지 통치가 왔어. 그래서 아시아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키울 때 우리는 동양의 예루살렘 되시오. 포스사르드 성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째주시겠어요? 전주 예수명이라고 미국의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나병 환자를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가면서 엄청나게 성교들이 있어요. 보니까 조선 이 나라가 너무나 형편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요. 와서 성기시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아시아의 복음화가 조선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지금 당장 조선 땅에 천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선을 섬기고 조선이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왜요? 조선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그 위장 겁니다. 우찌무라 간절하는 일본 분이세요. 신학자한테 밑에인가요? 네. 이분이 1907년 이 대북을 보면서 조선은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잃어버렸지만 영혼의 자유와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지 않았지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유대민족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종교로서야 복음화했던 것처럼 조선은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접했고 동양의 중심이 되어 동양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만 일본한테 식민통치 받은지 아세요? 왜 유럽이 미국이 식민통치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도 조선을 식민지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조선을 식민지 통치할 경우 식민지 통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 거지란 말이에요. 조선에 갔다 온 사람이 편지 썼어요. 내가 조선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 내가 조선에 갔다 왔는데 제일 큰 도시가 한양이야. 한양 어디를 가도 똥냄새는 피할 수가 없어. 남자들은 담배에 술에 쩔어져 있고 여자들은 살겠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껍질을 벗겨먹고 한양이 제일 큰 도시인데 500명, 600명 매일매일 콜레라로 죽어나가. 오지마. 이게 조선의 모습. 시민들이 통치하는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뺏어가는 그냥 뺏어갈 수 있어요? 도로 있어야죠. 철도 있어야죠. 전기 있어야죠. 공장 있어야죠. 조선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로 깔아줘. 철도 깔아줘. 전기 넣어줘. 다 해주고 가져가면 뭡니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완전 거짓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신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특별한 보호하심의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 본 계시지 몰라. 세상이 날 원하잖아. 왜 자꾸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직장에 못 들어가지? 내 학교가 왜 떨어지지? 특별한 보호하심이요. 아멘 해야 끝납니다. 아멘. 제 가족은 이해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조선에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1866년에 선교사를 보냈더니 들어가는 날 죽였어요.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 핍박하고. 그럼 여러분이 1800년대 말에 미국에 살아보세요. 유럽에 살아보세요. 조선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 나라고, 그렇게 자원도 없고 형편한 건 나라고. 그러자 강팍한 나라, 성교사 보내 막 죽이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게요. 150년 지나면 그 나라가 5만 개 교회가 생겨. 150년 지나면 3만 명 성교사 보내. 150년 지나면 아시아 성교의 리더십이 된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셨죠. 아멘.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너무 소중합니다. 꼭 믿으세요. 기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진. 그 포대기 등에다 업고 애 업고 기도하는 사진이거든요. 일본 사진 기자가 전쟁 끝나고 한국이 어떻게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왔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충격받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일본 이 신문에 낸 사진들. 여러분 보시면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주 감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매일 보는 사진이거든요. 네. 찾는데 한참을 드네요. 네. 찾으세요? 뒷부분에 있는데, 애기 없고.
마지막 기도하는 사진 있어요? 네. 한국교회 모습이죠.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기 엎혀 있었던 분도 계실 테고, 저도 포대기로, 저희 어머니가 포대기로 키우셨거든요. 이 저 포대기라는 게 저 애를 이렇게 얻으면 저 밑으로 해가지고 막 꽉 묶어야 되잖아요. 꽉 묶으면 계속 내려가면 올리면 힘들고 꽉 묶어야 돼요. 애를 저렇게 꽉 묶어서 등에 엎어서 키우면 애가 5단가 됩니다. 다리가 안 붙어있네요. 저 다리가 안 붙거든요. 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도 바가지를 실어가지고 머리 자르니까 저렇게 바가지 머리가 되고. 저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시간 지나고 보세요. 애는 옆에 누워 자고 엎혀있는 애는 뒤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 표정은 안 바뀌어요. 저 때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어요.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훈련받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영국 선교사들이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고 백인들이 저를 반가워하면서 제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주여! 백인이 한국말로 주여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주여가 스펠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당인들의 장친들의 하는 주여 주여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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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한대요. 그러고 나서 영어로 기도한대요. 왜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좋아하시대요. 주여 해야 오시대요. 그리고 오시면 일단 오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오세요. 제가 듣고 여러분처럼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손을 딱 잡고 자기 기도 몸에 대고 있었어요. 선교사도 기도 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기도 몸인데 기도하면요 우리처럼 기도하면 우리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데 맨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해요. 영국 사람이 영어로 하는 거죠. 통성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요. 영어로 통성기도 합시다가 뭐겠어요? 그걸 영어로 바꾸면 한국말 통성기도 합시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식으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뭔데로 가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더 가르치면서 오늘은 시범 있겠습니다. 저 맞다 시범 얼마 더 하면요 끝나고 나니까 줄을 딱 서십니다. 줄을 딱 서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게 돼요. 어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이도 어리고 기도를 받으시겠다. 괜찮아요. 한국말로 하면 된대요. 영어 못하는데 꼭 한국말로 하면 돼요. 제가 손을 잡고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교사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으아! 소리 주시고 제가 그냥 다 쓰러뜨렸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한국말로 기도 들으면 막 성령이 임한다고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알아서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는 돈을 모으고 있대요. 왜요? 한국에 가고 가야 된대요. 죽기 전에 한국에 꼭 가야 돼. 한국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원에 꼭 가야 돼. 뭐 기도원에 왜요? 거기를 안 가보고 죽는다는 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데 좀 작은 거 있죠 여러분. 은색 금색으로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게 작은 십자가 다니는 종 있죠. 강대상 있는 종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성도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갔다 왔다. 근데 이 종이 무슨 종인지 아니야? 절대로 멈출 수 없는 한국 사람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종. 제 기도를 했더니 와 엄청 나. 와 밤을 새겠다. 그런데 목사님 나와서 떼는 거 조용히 있어. 아 저걸 나와서 떼라니까 또 떨어뜨려. 와 그랬어. 절대 무서운 종. 한국 교회는요 절 세계에서 칭찬한다. 아멘. 아멘. 전 세계 삼국교회 칭찬. 무슨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아까 보신 사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칭찬.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고 한국에서만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잘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아니다. 아멘 하셔야 진도 나갑니다. 아멘.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제가 증거를 대려면 끝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은요, 유학을 가도요, 그냥 뭐 좋은 신학교 이런 식으로 유학 안 갑니다. 영성 있는 신학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신학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신학교 이런 데로 가요.
목사님들만 몰려다니죠. 몰려다녀요. 어떤 신학교로? 영성 있는 신학교.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신학교는 제일 영성 있는 신학교죠. 그게 미국이 그런 신학교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 중에 하나 부총재가, 그 신학교의 부총재가 새로 왔는데 동성연애 사람. 동성연애 사람 뭔데? 예수님도 동성연애 사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남자 12명만 데리고 다니잖아. 그럼 요한은들 품에 안고 있었고.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학교의 부총재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가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영성 있는 학교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평신도 한 명이라도 어느 소문에서 동성애 괜찮나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런 분위기 됩니까? 한국 사회는 통째로 동성애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만도자 세 번이나. 그런데 한국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았잖아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한테. 왜 안 되죠? 하나님 싫어하자,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요? 한국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에 감동을 받잖아요. 오, 역시 한국교회.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다 물려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받쳐주고 있어요. 영국 교회처럼 다 미국 교회도 무너져 가는데 그래도 받쳐주고 있어요. 왜요? 중간중간에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한인교회, 잔잔잔해! 이래가지고. 그러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는 진짜야! 증거가 워낙 많다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만 모르고. 왜요? 거짓말 하는 거죠. 세상이 한국교회가 나쁘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남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다 중독돼가지고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 이러고 있다니까. 세계에서 제가 최고야, 제가 최고야, 이러는데. 우리 세계에서 제일 나빠! 이렇게. 뭐가 나쁜데요? 아, 교회를 팔아먹었어! 누가?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얼마만큼 교회 중에 몇 개? 두 개? 5만 교회 중에 두 개? 세 개? 저는요,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 절 장사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 지어놓으세요. 그 절에 들어온 돈 다 여러분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절 지어야겠다. 시험 들지 마세요.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뚜껑 열어볼까요? 옛날부터 했어요.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세계 교회 믿었으고 이슬람 선교 한국 교회가 뚫고 나가고 그러니까요 공격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빠 아, 교회 다니는 것도 챙겨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못해. 어차피 어른들은 인터넷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듣지도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는 다음 세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전도도 하지 마. 그냥 착하게만 살아. 우리 불교입니까? 착하게만 살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 사도가 우리 예배소서 가서 착하게만 2년을 산지라 그랬어요? 사도가 가는 때마다 보험을 전해가지고 그런 착한 딸이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옆에 말라가지고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보험 전하지 말라. 예수님도 보험 전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착하게만 살아서 됩니까? 세계가 전쟁인데 영적 전쟁. 교회가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네. 왜요? 이런 교회 하나를 저 열방에 세우고 싶어가지고 이런 교회 하나를 열방에 세우고 싶어. 이런 교회가 뭡니까? 10명, 20명만 되는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들 20년, 30년 자기 삶을 다 소용해도 괜찮아. 교회 하나만 세워주면. 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국에 5만 개가 있습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좀 싸워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싶다니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도하고 그 한 분, 그 한 분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분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아멘. 연약한 보고 칭찬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끌어안으시라고. 아멘. 그게 가장 위대하니까.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이제 우리 조선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네. 우리 조선이 150년에 그렇게 침토처럼 그렇게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떨기나무 같은 민족이었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열방의 세계에 거룩한 리더십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조선이 되면 아프간은 왜 못됩니까? 우리 조선이 되는 팔레스타인 왜 못됩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도 바뀔 수 있어요. 네.
수천 년 어둠에 짓밟히고 있었어. 복음 듣고 변한 것처럼 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돈이 못 바꿉니다. 공부한 걸 못 바꿔요.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지. 네. 한국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부서를 열면 가져가 열방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국립 동부교회가 제일 앞에 서서 깃발을 높이 드세요. 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고 그때 국립 동부교회가 제일 앞에 서서 모든 민족의 찬양을 인도하세요.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명령이 있도록. 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교회 이름을 부르실지 몰라. 국립 동부교회 자랑스럽게 아멘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야 구미경 동부교회 때문에 구원받은 민족 저요 구원받은 사람 저요 셀 수가 없어. 아멘. 그게 상입니다. 아멘.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어린 양의 영광. 아멘.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구미경 동부교회를 칭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영원한 예배 이제 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세요. 아멘. 세계는 마지막으로 가고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어려워지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겁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예배하면 다시 왔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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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네. 한 번씩 손을 잡아주셔서 격려하시겠어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작은 자라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어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폐해버리고 믿는 자를 죽였던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놀라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40년 양치 모세도 부르셨고 70살이 넘어 아들 없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떨쳐버리게 하십시오. 모든 혐오와 근심 던져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실 기세를 예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민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품고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토와 같이 벌어진 민족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열망을 품으며 주의 다시 오시길 예비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그를 예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 아시오니 세상의 어둠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큼 큰 꿈을 꾸며 성경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열망의 아버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구미 동무교회 주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권세와 예배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튀어지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으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비전스쿨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일 때마다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우리 교회에 기도하며 섬길 때 열망의 막힌 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관세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열망 땅 끝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열망을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의 찬송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앞서서 우리 주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선민족 살 수 있으면 살지 못할 민족이 없습니다. 어려운 경고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 큰 길이 얻어주시고 이제는 예배하는 땅으로 다 바꿔주시옵소서. 부의 땅으로 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어렵지만 세상이 어둡지만 그날은 반드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로 우주가 가득 채워질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이 오기까지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